예.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아,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 만인데요.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의 임명장 수여 때와 제가 비교한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칙에 그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임명장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명 2021년 6월 1일 대통령 문재인 꽃다발 정의를 의미하는 락스코와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달라는 말채나무와 알프로메리아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로 구성하였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배우자가 이렇게 꽃다발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송 국장님. 네. 그 2년 전 윤 전 총장의 우리 윤 총장님 할 때와 좀 오늘 임명장 수여 때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습니까? 아무래도 좀 무거운 분위기였죠. 뭐 김오수 이 검찰총장도 어쨌든 기쁘기보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김 총장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신뢰받는 검찰, 국민중심 검찰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얘기했는데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국민을 첫 번째로 얘기하거든요. 국민을. 그런데 신뢰받는 검찰을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검찰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뭐 여권 내에서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를 신뢰받는 검찰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제 꽃다발 배우자한테 대통령이 주는 거기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들어간 게 신뢰입니다. 신뢰, 정의, 약자 보호, 인권 보호 네 가지 의미를 담아서 꽃다발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신뢰를 강조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를 하라는 그런 맥락과 현재의 신뢰가 강조되는 이것 이것이 이제 이 바뀐 검찰의 위상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전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김오수 총장의 일성이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된다. 절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마 저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검수완박에 아마 이제 가까운 본인에게 약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는 했지만 실전에게 최소한으로 절제된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임명식에 보면요.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는 공정한 검찰을 기대하려면 공정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오수 총장이 과연 이게 공정한 인물입니까? 이분이 조국, 추미애, 박근까지 이게 법무부 차관하면서요. 옛날에 조국 수사 때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 이런 게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사건에서는 직접 이게 전화를 받고 지휘한 이런 게 피의자 의혹도 있고요. 예. 가장 문제는 지금 법조계의 가장 큰 사건은 라임 옵티머 사건이에요. 이걸 이렇게 변호하신 분이 총장으로 이렇게 지휘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김오수 총장은 뭐 직접 변호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법인이 하는데 그게 변명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불공정하게 처신해왔는데 이분을 이렇게 총장으로 지명 일방적으로 해놓고 공정한 검찰을 해달라. 저는 정말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임명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그런데 김오수 총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의 고위 간부 정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연구원장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의 핵심 수사를 총지휘했던 인물이고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수원 고검에서 얘기했고 실제로 여기서도 이 검찰의 조직 개편 박범계 장관을 물러나면서 꽤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임명식 때 이제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국민의 신뢰인지 정권의 신뢰인지 저는 참 헷갈립니다. 과연 정권의 신뢰받도록 행동하라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검찰을 만들어낸 것인지. 근데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검찰 모습을 보시면 왜 권력 수사한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 수사를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러나고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하는 데 앞장섰다든지 또 권력 수사를 막았던 뭉갰던 데 앞장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점점 승승장구할까 이 의문을 솔직히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돼서 검찰총장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첫 번째가 이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겁니다. 즉 국민의 신뢰라는 게 뭐냐면 국민은요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사람이 중앙지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배성범, 뭐, 오인서 이분 같은 분은 사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분인데, 예. 이분이 정말 고생한 후배들한테, 격려를 하면서 떠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검찰 내에서는 어떤 신뢰를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김오수 총장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줄사표를 냈고,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김오수 총장, 박범계 장관도 좀 받아들여야 될 텐데 분위기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저는 김오수 총장이 저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사에 대해서 저는 늘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검찰청이 하던 거를 대검으로 일원화시켜라는 거예요. 예. 6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거라고 보고 저는 김오수 총장이 그런 검찰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총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법무부와 이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결정될 거라고. 6대 범죄는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현 정부도 6대 범죄 자체를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오수 총장이 공식 취임했고 일단 고위급 간부들은 줄사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